타임즈. 네, 또 스콰이어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우리 이누씨가 좀 잘생겨 보이지 않습니까? 전 금시초문이라서 왜 갑자기 오늘 저한테 아니, 그런 말씀하시는 건지. 이거 뭐 이렇게 붓기가 빠졌다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쉐입이 네. 되게 날카롭고 이렇게 윤곽이 뚜렷해갖고 뭐지? 아직도 빠질 젖살이 있었나? 아 그런 것도 있고 무슨 뭐 마치 뭐 이렇게 좀 뭐 소술 같은 거 하고 있다가 한 보름쯤 지나서 붓기 빠진 거 싹 빠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네. 머리가 너무 방치를 해놔갖고 이게 덥수룩해져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작아 보이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어, 그러니까. 근데 머리 머리를 방치를 해놨거든요. 아, 어. 그럼 계속 방치하십시오. 그 뭐 예. 이렇게 힘 줘봤자 아, 뭐 그런 효과도 그러니까, 없고. 이거 열심히 해봐야 네. 별로 의미 없고 네. 차라리 덥수룩하게 해서 여기를 네. 하관을 줄이는 게 더 맞고요. 네. 그리고 내가 건우한테도 물어보고 했는데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군요. 네. 어, 그거 좋네요. 뭐지? 아, 뭘 이유를 알아야 계속 이럴 거 아니야. 그, 눈도 좀 커 보이고요. 코도 왜지? 어떻게 보죠? 그러니까 뭐가 빠졌어요. 뭐 붓기 같은 게 빠졌나 봐요. 난 뭘 한 거지? 그러면 앞전까지 그 십몇 년 동안 네. 무슨 염증을 달고 살았나? 어떤 연유에서건 무슨 염증이 가라앉는 거 아, 그렇군요. 네. 아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요새 뭐 이거 보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코에 요거 뭐 난 거 아니냐 네. 이게 제가 지금 그 화면으로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뽀록 나와 네. 보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낭종이 안에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 피곤하면 살짝 부었다가 가라앉았다 부었다 가라앉았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부은 다음에 잘 안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이게 뭐 나오지도 않아요. CT 찍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초음파를 해봤어요.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 안에 무슨 미세 뼈 조각 같은 게 제가 옛날에 코를 다친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 그때 부러졌던 뼈 조각이 또 한 10년 동안 여기 있다가 뭔 자극으로 인해서 그 주변으로 낭종이 생겼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제거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제거를 하려면 어쨌든 여기를 째고 낭종을 저번에 한번 이렇게 네. 거기 수술용 고거 그 칼로 콕 찔러갖고 좀 짜냈는데 네. 낭종 핵이 그대로 있으니까 다시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갖고 거기서 아 이거는 드러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걸 째고 이걸 이렇게 꺼내자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하려면 어쨌든 하루는 입원을 해야 되고 그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또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촬영에 또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언제 해야 되나 지금 각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까지 하면 요 붓기까지 이렇게 빼고 나면 엄청 저거 머리를 방치하고 여기를 정리하고 이러면 괜찮아지겠네. 어 좋죠. 예. 어 좋다. 나는 도대체 왜 괜찮아진 거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네. 그 낭종까지 제거하면 뭐 그냥 뭐 끝났겠네요. 야 끝나겠네. 그럼 뭐, 뭐가 끝나는 뭐가 끝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결혼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렇게 얘기 이상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이게 너무 기타가 심플한 기타라 좀 헛소리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시작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네 선생님 네. 새해 덕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걱정하신 분들은 여기 그거라고 하니까 조만간 네. 잘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그거 진짜 알트니 빠지는 것 같아요. 어 이거 너무 사실은 이게 너무 신경 쓰이고 아프거든요 조금. 부으니까 그게 거슬리는데도. 혹시 무슨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줄까 봐 아, 말을 안 하셨구나. 애써 모른 척을 했고. 근데 화면으로 봐도 제가 봐도 너무 티가 나는 네, 거예요. 붓기가 계속 네.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만간에 제가 네. 여러분들의 어떤 그 거슬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러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다 뭘 하고 촬영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아, 그렇죠. 네. 좀 뭐 괜찮죠.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언제 수술하는 게 좋은지. 뭐 별걸 다 댓글로 달아. 알겠습니다. 오늘은 50텔레입니다. 네. 좀 더 근본에 가까운 텔레 그리고 가격이 확실히 할인가 기준으로 전부 다 대부분 90만원대가 넘었었는데 네. 얘는 그래도 20% 할인가가 86만 9천원. 괜찮네요. 지금 이 시기 한정으로 네. 지금 뭐 이건 가격이 굉장히 변동이 심할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할인 행사까지 들어가면 60만원대 중반까지 내려갑니다. 아하.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4.14. 이게 좀 사악해요. 아, 이거 무게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많이 무겁습니다. 두께는 45+2mm, 12프렛 뒤뚤레는 77mm. 바디는 포플라입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넥에 틴티드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너트는 네. 본넛. 본넛이고요. 42mm 너비. 네. 지판 메이플 통이죠. 통넥이고요. 네. 그리고 지판 곡률 반쯤 241mm.
스케일 길이 648mm, 21 네로 톨프렛, 펜더 디자인도 알리코 싱글 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3세대 빈티지 스타일 스트링 스루 바디, 텔레 위드 크롬 베럴 세대에 장착된 모델입니다. 지금 넥 목재가 참 좋아요. 네, 넥이 굉장히 뭐랄까 해프 쿼터손. 반은 쿼터손이고 반은 등고손이야. 네, 이쪽 이쪽은 지금 되게 쿼터손이 나왔는데 이쪽 여기 이렇게 투피스로 자른 것 같아. 이거 뭐야? 해프 쿼터손인데, 네, 좋네요. 그리고 좀 이게 딱 잡았을 때 네. 든든해요. 좀 그렇습니다. 뭐가 기타가 무거워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최초 등코손 기타. 예, 등코손. 네. 네. 아, 등코손이 맞네요. 반은 등코손이고. 등코손이고 하나는 이제 쿼터손이고. 네. 지금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오, 좋다. 오. 이야. 잘 만들었네 기타를. 이게 제가 80만 원대 중반인데도 네. 저 가성비 15 드리겠습니다. 아, 미리. 예. 미리. 예. 알겠습니다. 앰프가 좋은 거야? 기타가 좋은 거야? 굉장히 진한 사운드가 나요. 예, 지금 진득하게. 네. 야, 자 듀얼리스트. 좋다. 좋습니다. 진해요 사운드가. 아, 진해요. 아, 잘 만들었네요. 마샬 게인을 우리가 이걸로 지금 마샬이 프레젠스 베이스 미들 트레블이 다 3입니다 3. 네. 그리고 프리앰프를 8까지 좀 높여서
굿! 좋습니다. 이야, 이거 기타 좋네요. 굉장히 진한 맛의 텔레, 네. 인상적입니다. 이야, 이게 단단하고 좀 트래블릭하니까 이펙트 빨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좋네요. 어우, 네. 좋습니다. 요런 좀 이펙팅도 걸린 사운드들이 아주,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유. 네, 좋아요. 그러면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네. 하연대 막 자동 연주 시스템도 있고요. 잘 쳐져요. 기타 네. 참 잘 만들었네요. 무거운 거 말고는 뭐 좋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을 좀 가격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이 정도면 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진한 맛이 되게 네. 인상적이었거든요. 엄청 진해요. 텔레치고는 상당히 간도 짜고 예. 농도도 좀 진하고 점성도 좀 있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텔레 씨육수. 씨육수. 네, 야, 이렇게 씨육수, 씨육수. 계속 끓인 육수 있잖아요. 예, 그 기본 베이스로 되는 텔레 예. 씨육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가만 방치하면 이렇게 젤리처럼 굽는 네, 그렇죠. 가만 방치하면 안 돼. 계속 끓여야 돼요. 계속 끓여야 돼요. 우리 집은 50년 끓인 씨육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50에서 이제 스커드가 참 저거 인상적일 것 같아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72점.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3점. 72.5. 네, 이게 뭔가 다른 부분에서 이제 뭐 유저빌리티도 보통 뭐 텔레가 스트랩보다 조금씩 낮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디자인도 뭐 특수할 게 없으니까 네. 이거는 만약에 가성비에서 좀 점수를 덜 받았다면은 60점대로 갈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다행히 70을 수성을 해냈습니다. 72.5고요. 만약에 이게 65만 원대였다면 전 가성비 17 드렸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65, 17. 17 드렸을 것 같고 저는 유저빌리티 이거 가볍기만 하면 아 가볍기만 하면 16도 드렸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그래도 다행인 가격에 수성을 해냈네요. 네, 클래식 5 50 텔레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스콰이어가 다 따라잡은 브랜드 있죠? 성능도 가격도 다 따라잡은 브랜드 맥펜입니다. 맥펜 그 특수 컬러 해갖고 이번에는 그 색깔은 진짜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 아니고 컬러 바이 컬러 컬바컬 네 컬바컬 시리즈 151만 9천 원짜리 세 대를 컬러 바이 컬러로 한번 네. 해볼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뭐 근데 기타를 살 때 기준에 컬러도 있긴 있어요. 뭐 나는 저 진짜 서프그린을 원하는데 검은 거밖에 없다 그쵸, 그러면 그쵸. 안 사게 돼요. 어, 컬러는 네. 원래 있었죠. 왜, 있는 그런 옵션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추가로 환율. 환율. 언제 들어오는데? 환율 옵션, 컬러 옵션 뭐. 그쵸. 무슨 성능 현재 옵션.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얘 들어왔을 때 환율. 그때 그 당시 환율. 칼라를 골라야 되는데 운도 네. 좋아야 그쵸? 돼. 그렇죠. 그러니까 칼라 바이 힘든다. 컬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 시리즈는 환율 바이 환율입니다. 환율 바이 환율. 네, 환율 바이 환율 네. 시리즈 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좋다.